이 흑님의 저주받은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. 심장 확! 꼭 너도 태어나면 안 되는 집에서 태어난 것이냐? 사람은 누구나 태어난 이유가 있어. 그 아이는 살아야 한다. 그것이 하늘의 뜻이다. 모두를 살리고 싶으냐 하면 너만 죽으면 된다. 저도 멈출 수 없습니다. 내가 널 지킬 것이다. 내 발이나 싹싹 핥아야 될 거야. 내가 어찌하면 되는가. 제발 날 좀 도와주게. 오늘부터 너는 연희가 아닌 설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한다. 조선 청춘설화 마녀보감 5월 13일 금요일 8시 30분 첫 방송. JTBC